합성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동이다.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준 그 고민들 읽으면서 씻을 거예요. 인생이 무료한데 취미는 없고 하루하루가 심심합니다. 저 어떡하죠? 그냥 빵 먹다 살 뒤룩뒤룩 찌면서 살까요? 독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무료해도 빵떡은 챙겨봐요. 익명 부탁. 이름을 읽을 뻔했어요. 인생이 무료한데 취미는 없고 하루하루가 심심하다. 하루하루가 심심하다. 왜요? 난 왜 심심할 틈이 없지? 전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에서야 저는 빵 먹다 살찐 떡이라서 저를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덕분에.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연기예술과 다친 거야. 그 눈 감고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다리 올려놓고 그 스트레칭하는 바 밑에서 나를 부른 거야. 바닥을 치면서. 그때 나는 굉장히 에너제틱, 지금보다 더 미친놈 가서 그 봉에 박아가지고 휴학을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왔었어. 가만히 침대에 하루 종일 한 두 달간 누워만 있었어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삶이 무료하고 거울 보다가 이 바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난 아픈 사람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책하는 삶. 심지어 취미도 없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그런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하나하나씩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다 지나간다 이 말이야. 나는 아르바이트부터 했어. 태어나서 아르바이트를 그때 처음 해봤지 뭐야. 돈이나 벌어야지. 와, 아르바이트가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아르바이트? 너부터 점령해주겠어. 뭣도 아닌 자식아. 하다 보니까 껌도 아닌 거야.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할 정도면 운동을 할 수 있잖아. 댄스학원 다녔어요. 저랑 제 친구랑 20대였고 나머지는 다 40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댄스가 뒤처지는 거야. 아니, 난 뒤처질 수 없어. 난 양유진이니까.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 그냥 해! 인생은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Do it, just do it. 뭐라도 해보세요. 난 내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든 그런 순간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 어디까지나 나의 제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가 완전히 빨린 INFP 상태란 말이죠. 결론, 뭐라도 하세요. 무리하고 심심하다? 그럴 때가 아니야.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이왕 살아있는 거 살아야지! 죽을 거야? 죽는 것도 힘들어! 아무튼 뭐라도 하면서 활기차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너무 열심히 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근데 전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당신들도 날 보면서 조금은 힘을 받을 것 같거든. 내 영상을 보면서 킹받으면서 이 사람의 영상 보면서 견디려면 에너지라도 있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 다음 사연 읽을게요. 와, 네 줄, 다섯 줄 사연을 이렇게나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건 뭐냐면요, 이니스프리에서 증정품으로 받은 이니스프리 올리브 리얼 클렌징 티슈인데 협찬 광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참 잘 닦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닉네임 간냥이님께서. 같은 과 동기를 짝사랑하는 중입니다. 대요. 짝사랑이라는 감정 되게 재밌는 거야. 다만 전부터 과씨씨의 악명은 익히 알고 있었고 당연하지, 과씨씨 그거 환불하면 안 된다. 제 군대 문제도 있게 군대 아직 안 갔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연애라고 생각해 혼자 묵혀두며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고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차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외모가 솔직히 제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혼자 묵혀두며 버티만 했지만 요즘은 콩깍지가 씌기 시작한 건지 점점 예뻐 보이고 있습니다. 좀 수레기 같지만 억지로 다른 여자를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그렇게 생긴 거짓 연애 상담을 그 친구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너 미쳐. 항상 사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하는 거야. 공과사를 가려서 감정을 좀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한단다. 그런데 연애나 그런 걸 할 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좀 시켰잖아?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복잡하게 얽힌단 말이야. 그럼 안 돼. 나 이래도 되는 거 아니? 배웅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양유진이야. 스스로에게 얘랑 난 친구 관계라고 선긋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모양이에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바로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 고민 썸썸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썸썸. 저기요. 난 다 말했어. 난 다 말했어. 여기 글에 다 있어요. 정리가 안 됐다며. 연애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선을 보고 해봤는데 그런 다음에 군대 문제? 그 관계를 정리 못하고 들어가면 더 힘들 거예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바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세수 좀 할게요. 흔들어 너의 모습
Yeah. 와우. 디플레인에서 선물해주신 헤어밴드입니다. 디플레인 감사해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패드를 꼭 바릅니다. 이유는 없고요. 그냥 냄새가 너무 좋아요. S&P 퓨어 비타민 토너 패드인데 이거랑 구달에서 파는 비타민 패드도 되게 좋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정한 어른이라 아직 25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진정한 어른의 요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된 사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이 고민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어른의 맛인가? 라고 느낄 때는 저는 그게 있었어요. 진짜 이게 체력적으로 한계가 너무 되는데 꼭 해야만 할 때, 책임지고 해야만 할 때 끝까지 책임지는 내 모습. 와, 이게 진정한 어른일까? 진정한 어른.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 어른, 그냥 끝까지 견뎌내는 게 진정 어른인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게 진정 어른일 테니.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크림. 짝사랑 고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2 올라가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고백하려고 결심했는데 고백할 용기도 안 나고 고백할 상황도 안 나와서 고백을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애를 잊어버려야 하는데 걔만 생각하면 설레고 자꾸 보고 싶어요. 와, 저는 가슴 아픈 짝사랑을 저도 6학년 때 했었는데요. 그때 깨달았죠. 임자가 있으면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좋아하게 된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 아닌지 몰랐어요. 저 둘 사랑해? 방해꾼이 되면서까지 좋아하고 싶지도 않고, 물론 내가 우리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끊어낼 수 있었던 건지 충격 먹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지금 나이 때면은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열렬한 사랑을 일단 응원해주시고 대인배처럼 자신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사랑해주세요. 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구나. 성인이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쉽지 않거든. 성인이 아니었을 때도 난 그랬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러나 당신들이 항상 멋있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짝사랑을 응원할게요. 너무 그런 자신을 막 아, 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내. 나이가 먹으면 그런 짝사랑도 안 와. 응? 여자애가 꽤나 매력있나 보죠? 이모보다 더 매력있어? 씻고 나와서 마저 읽어볼게요. 땡큐. 완전히 개운해버려. 씻고 머리도 감고 왔고요. 안녕하십니까, 양고순 선생님. 옆집 철수 엄마가 여기 상담소가 영원하다고 하여서 찾아온 21살 오유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재수를 끝마친 공동수학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나는 상황이지요. 이미 재수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제가 정말 원하는 꿈이 있다거나 해서 대학을 가려 했던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정적이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대학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얕은 마음이었기에 삼수까지 하는 건 정말 미련한 선택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열정 있게 뛰어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으로, 좋아하는 제과제빵을 배우러 유학을 가거나,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따고 천천히 여러 가지 공부를 깊게 보며 카페 창업의 길을 걸어보는 것을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지 않을까? 남들 다 하는 것만 하는 게 완성될까? 라는 생각들이 들음과 동시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주춤하기도 합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해보신 언니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진 씨도 알 겁니다. 남들이 왜 다 가는지, 대학을 왜 일단 가고 나서 생각하는지 다 알 거예요. 사실 100년 인생을 사는데 20년 동안, 아니 19살이지 19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뭐 재수까지 했으니까 삼수를 해라, 아니면은 창업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일단 뭐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도 해서 난 이만큼의 경험치가 있고 이만한 걸 했으니까, 또 나중에 가면은 되돌아보면서 아, 이런 것들 해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 해보자 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유진 씨처럼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크리에이터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오디션 보고 그런 걸로 가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아, 나는 무조건 배우를 할 건데 이 크리에이터 너무 재밌고 이걸로 내가 꼭 배우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주변에서 아무리 너 배우 못해 배우 못해 해도 열심히 이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아봐주시고 배우로 데뷔를 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유진 씨가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What the fuck? 1년 날렸어. 이거 뭐야? 하지만 그 재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유진 씨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 도전을 응원합니다. 창업, 카페, 사업 이런 거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남들보다 더 배가 되는 노력을 하셔야 유진 씨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꼰대 같다. 제 말은 그냥 옆집 아줌마 얘기처럼 들어주시고요. 유진 씨 재수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주변에 재수하는 친구들 보면은 생각이 정말 많던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21살? 정말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나이. 일단 해. 나도 주변에서 크리에이터 하면은 배우 절대 못한다고 완전히 그냥 나를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하지만 개의치 않아. 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거든. 난 재밌으니까 열심히 했지만 재미없는 순간에도 피똥 싸면서 열심히 했어. 유진 씨, 당신도 할 수 있어. 머리만 주구장창 빗고 있었네. 아, 이게 뭐냐면요. 힐링 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라고 이렇게 씻고 나서 머리에 조금씩 뿌려줘요. 네, 이 두피 쪽에 뿌리면 바로 떡지거든요. 그래서 이 끝 쪽. 이런 잔머리 있잖아요. 잔머리가 다 정리가 됩니다. 예쁜 생머리가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에요. 고민 상담 계속해보자고. 난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빵떡님. 고민 들어주신다길래 이렇게 적어봅니다. 현재 저는 K고등학생이고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친구들이 점점 단짝 친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친한 그룹 중에서도 더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저희 그룹이 원래 되게 다 같이 친한 느낌이었는데 요즘 점점 따로따로 친해지기 시작해서 혼자 있으면 정말 소외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이에 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애랑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안 그래도 인생 살기 힘든데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거든요. 같이 다니는 그룹이 있는데도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오랜 시간 변함없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빵떡님이 부러워요. 사소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꽤나 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소한 고민이 절대 아니에요. 비고등학생? 이건 사소한 고민이 절대 아니야. 성인이 되고 회사 생활하는 저의 인생 선배들도 보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밤새도록 술을 드시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간관계 안에는 연애도 포함되어 있고요. 직장, 선후배 사이, 사회의 그 수직구조에 대한 그리고 가족관계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제일 활발하게 접촉이 많은 고등학생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사소한 고민이 아니라 당연한 고민입니다. 당연하다기보단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는 내가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안 되고 그 인간관계 힘을 쏟을 바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가치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했거든요. 인간관계보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한결같이 제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 친구들은 굉장히 캠프를 즐겼거든요. 이제 세 명이서 몰려 다니면 두 명이서 막 친해도 저는 그 둘 사이에 껴서 막 모르는 얘기 하는 거에 껴들지 않고 그냥 같이 이동하고 가라 하고 걔네들끼리 놀고 저는 제 할 일을 했거든요. 약간 되게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인간관계에 큰 힘을 쏟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람들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놀고 이런 것 같지만 저는 혼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우리 친구도 독립적으로 조금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겠다.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야, 힘내.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사실 그냥 소외감이 족같아. 왜 지들끼리만 놀더니 같이 놀지? 어? 그 친구들도 배려가 없는 거야.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어떡해. 야, 걔네랑 놀지 마. 싸가지 좀. 다음에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원래 좀 남한테 내 얘기 잘 안 하고 혼자 해결하는 그런 NTJ인데요. 본론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TO도 없고 바늘 구멍 수준이라 자꾸 실패하고 백수로 살아가는 게 너무 우울하고 속상하네요.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 간절히 원했는데 간절히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싶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장기간 싸움이다 보니 번아웃도 자주 오고 힘들어서 속사정 한번 털어봅니다. 언니도 영상 찍으면서 언니만의 그런 힘든 일, 속상한 일 많을 텐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고 또 배우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NTJ는 구라목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꾸준히 견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꾸준히 견디는 거. 꾸준히 견딘다. 존나 힘들었겠다. 씨마.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고생 많으실 테지만 여태까지 너무 잘 견뎌서 아주 great. 완전히 잘했어. 더 개고생하자.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남생 견디고 보는 거야 인생은. 그리고 팬아트가 왔어요. 이게 저예요. 입모양이 그냥 완전히 똑같아버려. 고마워요.
여기까지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도 요즘 생각이 좀 많아요. MBTI가 J로 바뀌었거든요. MBTI가 무슨 빙이 되는 것 마냥 계속 바뀌는데 이제 샌드박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했어야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일들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다행히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뭐 그런 고민은 없지만 일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게 많아서 여러분들의 고민 들었을 때 막 명쾌한 대답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누군가의 고민 상담 딱 들으면 되게 명쾌하게 대답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저도 생각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고민을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이 고민을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뭔가 노란노란 하는 느낌. 굉장히 활발한 빵떡보다 약간 진지한 내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비속어도 좀 많이 쓰고, 그죠?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나 좀 더 활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상입니다. 바이바이. 해야지, 해야지. 얘들아, 해야지. 살아야지, 살아야지. 살아야지, 살아야지. 해야지, 해야지. 지금부터 앞으로 3시간 동안 일해야 되거든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